자, 지자는 아는 자, 그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알지 못함이 없으나, 그냥 두루두루 다 알아봐. 참 많이 알아요. 그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나, 마땅히 어디에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될 것은 위급함. 그죠? 힘써야 될 것은 바로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은 급함을, 그죠? 힘써야 할 것을 급함으로 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위정자로서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땅히 힘써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급한 것이 있다. 급한 건 먼저 알아.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는 무불례하니, 그죠? 인자라 그러면은 두루두루 사랑하지 않음이 없지만은 급친현지 위문이 급하게, 그죠? 급하게 삼아야 될 것은 바로 만약 급해야 할 것은 뭐다? 친현. 어진 일을 친하게 하여서, 그죠? 어진 일을 친하게 하여서 바로 어진 일을 친하게 함을 위무가 되는 거죠? 그것을 힘써야 할 것이니, 다시 말해서 그 어진 이와 친함을 이것을 그러니까 급의 목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잘 돌아가겠네요. 그러니까 어진 이와 친하는 것을 급함으로 여겨서 그다음에 거기에 힘써야 함이 되니 요순지 지로 요순의 지혜로도 요순의 지혜로우니까 지혜로움이라는 건 두루두루 알지 못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불편물은 두루두루 물건을 두루하지 못하는 것은 그죠? 왜 그러느냐? 급선무가 있기 때문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아무리 어질다 하더라도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선무라는 말도 지금 맹자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죠. 급선무라라고 하는 말. 맹자호변이라라고 하는 말. 여기서 또 다시 확인되네요. 요순의 인으로. 그래. 요순과 같이 그저 두루두루 이만하게 어진 사람은 없더라. 그런데 두루두루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언제 그 많은 사람 다 사랑해요. 그죠? 언제 다 악수하고 다니고. 자, 자기를 대신해서 뭐냐면 다스려야 될 바로 친현이죠. 어진 이들과 먼저 친하는 것이 급선문이라. 그래서 불능 3년지 상이 시소공지 찰하며 능이 3년의 상을, 그죠? 3년의 상에 능하지도 못하면서 시소공지 찰하며 그런데 지금, 자, 앞에 요순의 지혜로움, 요순의 어질므로도 참 두루두루 하지 못했는데 요즘 저 군주들을 보니까 정작 본인들은 자 아무도 자 3년지상을 하지도 않으면서 뭐는 지으려고 하더라? 시소공, 그러니까 시마복과 소공복, 그러니까 대공복, 소공복 해서 뭐 3년상은 어떻고가 아니라 3년상은 아예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뭐죠? 저기 그 시마복이다 그러면 7년 7개월 상이죠. 아니. 3개월 상. 3개월 상. 그다음에 소공복이다 그러면 5월 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만 그저 살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3년 상은 능치도 못 하면서 저기 뭐 시마복을 입을 때는 그 마. 그죠? 마를 뭐몇세몇세반 그다음에 얼마나 성글게 짜야 되고 이거는 몇 개월이고 요런 것들 이런 법도만 제정하려고 하고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효제를 가르쳐야 될 것이 효제인데, 그죠? 백성들을 가르치고 봄소 실천해야 될 것이 효제인데, 효제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그죠?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뭐 상례 예법이 어떻다는 둥, 요렇게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혀 효제를 가르치지 않고 뭘, 전부 다 뭘로 하려고 하더라? 법으로 하려고 하더라. 우리 대표적인 게 요즘 나온 게 바로 그거죠. 무슨 법인가요? 인성법. 본인들이, 그죠? 본인들의 그 인의예지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 인성법 만든다고 그냥 인성이 다 바뀌잖아요? 인의예지가 다 실천되나요? 바로 그 대표적인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방, 반. 밥을, 그죠? 밥을 먹는데 방이다 그러면 이리저리 다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만이 그 밥을 먹으면서 유철이니까, 왜냐 막, 뭐, 상 차려놓은 건 잔뜩 있는 거죠. 있으면서, 이래들이 질질질질 흘리면서, 그죠? 흘리고, 많이 흘리고, 흘리고, 마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무치결이, 그냥 뭐, 뭐가 없다? 입으로 씹을 것이, 그죠? 입으로 씹을 것,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죠? 없다라고, 없느냐라고 묻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뭐에 힘써야 될지를 모르더라. 다시 말해서, 먹는 것을 자고, 이게 지금 내가 먹는 것이라는 게 어디서 들어왔느냐? 다 백성들의 그저 수고 속에서 다 만들어진 것인데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예를 차려가면서, 그죠? 예를 갖추고서는 음식에 대해서, 그죠? 이 음식을 차근차근히 먹어야 되는데, 멋대로 먹어서, 야야야, 뭐좀뭐더 없느냐라고 하는, 이 찾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불능삼년지 상의 시소공지 차리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자, 효제로서 수신을 하고, 효제로서 가르쳐야 되는데, 뭐냐면 법으로서 모든 걸 제정하려고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예를 갖출 줄 알아야 되는데, 예는 갖추지는 못하고, 당장 자기의 그 먹을 것, 자기의 부귀만을 찾으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맹자가 지금 방반유처리 문무치결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를 갖춰서 먹어라. 지도자가 되어서 그죠? 예를 좀 갖출 줄 알아라. 음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먼저 너 예부터 갖춰라 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식탁에 잘안돼 있는 경우 참 많죠. 가서 가끔가다 안돼 있는 사람 같이 밥 먹으려면 조금 좀 네. 한국 사람들은 이 밥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지 않는다는 걸로 예쁘고 사는데요. 우리는 크죠. 예, 우리는 안 놓고 밥상에다 놓고 먹는 일본에 거죠. 밥 먹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밥그릇을 들고 먹는 그네들은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의 예법이 아니니까 그쪽은 논하지 맙시다. 각자의 그 문화적인 그 아니, 예라는 것이 그 있으니까. 사람들은 읽었을 텐데, 아니요, 걔네들은 일찌감치 저기 뭐야 그 명치유신 때 이미 그 화란 쪽에서 그 유럽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걔네들은 이도 저도 아닌 그 묘한 좀 풍토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은데 또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섬나라의 독특한 풍습이다라고 보시면 돼, 예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명색이 동방 예의지국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밥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밥 문화가 되고, 중국만 하더라도 국수 문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아주 잘 발달된 나라가 이 한중일 삼국 가운데 우리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 숟가락이 저건 숟가락으로 그저 거의 뭐라고 하냐, 거의 보조용이죠. 걔네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젓가락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밥은 숟가락으로 꼭 떠먹고, 왜냐면 그 다음날 국 말아 먹거나 할 때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에 46장에 맹자가 그 먹는 법의 예절로서 표현한 것은 도대체가 지금의 이 위정자들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천은 전혀 하지 않고 아는 체는 되게 하고, 그죠? 아는 체는 아주 하고, 그 다음에 예법이라고 하는 건 눈곱만큼도 없으면서 온갖 부귀는 다 찾으려고 하더라라고 해서 무례한 당시의 위정자들을 맹자가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작으로 위정자들이 급선무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백성들을 위한 어진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개인의 그 부귀 영화만 누리려고 하더라. 그리고 귀찮은 거안 하려고 하는 거, 귀찮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년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통하는 예법인데, 이런 걸 통해야만이 위정자가 몸소 효제를 실천하는 것인데, 이런 건안 하고 뭐만 한다? 인성법이나 정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더라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